72번. 반지름을 반지름 영어로 radius라고 그래. 반지름을 멤버 변수로 하는 서클 클래스를 만드시오. 서클 객체, 도넛, 파이, 숫자를 생성하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렉탱글한 거랑 비슷하게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서클 클래스를 만들면 번째 프로젝트 예제 71 서클. 자, 클래스 서클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얘는 서클 안에 클래스가 private을 쓰고 public을 쓴다. 자, private에는 멤버 변수인데 얘는 멤버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 반지름이다. 반지름을 정수로 할까요? radius. 반지름.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를 public에다 만들겠다. 서클로 만들어야죠. 똑같은 이름으로 int radius. 이라고 합시다. int r은 디폴트 매개 변수를 0으로 할까요? 그래서 radius는 r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끝. 생성자 함수는 이거 끝이죠. 그 다음에 get
get의 더블값을 리턴해야겠네요. 더블값으로 get의어리어라는 함수가 있다. 얘는 리턴해주는데 3.14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다. 이 값을 리턴해준다. 이게 면적이니까. 끝났죠? 클래스에 레디어스가 있고 생성자 함수 하나 만들었고 get의어리어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클 객체를 만든다. 도넛이라고 만들자. 도넛은 반지름이 5cm니까 5로 만든다. 서클 그 다음에 파이는 반지름이 10이다. 서클 직장은 반지름이 15다. 그죠? 그 다음에 시아웃 도넛 이렇게 하고 도넛의 면적은 도넛점 도넛점 게데어리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얼마나 쉽냐? 얼마나 쉽냐?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얘는 입력 받을 것도 없죠. 잘 만들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클래스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랑 같이 한 클래스가 몇 개 정도 되냐면 한 대여섯 개 돼요. 클래스가 뭐 TV 클래스도 있었잖아. TV 클래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스튜던트 클래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벡터 컴플렉스 클래스 벡터 클래스 그 다음에 포인트 클래스 렉탱글 클래스 서클 클래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클래스 자체가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클래스들을 다 내가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반이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반이고 알겠지? 그래서 많은 클래스를 짜봐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더 어려운 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클래스를 익숙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교과서가 있으니까 진도는 계속 나갈 거야. 진도는 계속 나갈 텐데 더 중요한 핵심은 더 쉬운 이쪽에 있다. 더 쉬운 복잡.
아니면 알면 좋은데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더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죠.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많이 복습을 하세요. 클래스를 한 10개 정도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클래스야. 쉽다. private, public,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나눠서 멤버 변수 중에는 생성자, getter, setter가 있고 지금 get error처럼 get error이나 distance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떤 특정한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들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원하는 함수들 막 만들어서 객체랑 같이 쓸 수 있으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